아름다운 이야기야. 아, 여행을 갔는데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어. 그 밤에 폭죽이 막 터지고 잊어주면 안 돼? 어떻게 잊어 너를? 우리 결혼했는데 그 사람에게만은 반짝반짝 빛났던 윤선으로 남아있고 싶었어. 나는 너 모르겠어 도대체. 너 나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인 거야? 그렇게 환하고 예뻤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? 근데 이제 박재훈은 알아버렸어. 내가 그렇게 빛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. 앉아서 나가지를 않아요. 여기에 자리를 잡고 주인이 돼버렸어요.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여전히 네 안에 있어. 그래서 새로운 니은으로 만들어줬어요.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잊어요? 너가 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동안 나도 지금의 널 천천히 알아가 볼게. 이제부터는 제대로 사랑해볼게.